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22가지! 어떤 것들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마요네즈가 아니고 마요네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네. 정말 즈가 아니라 스라고 써있어요. 어? 아, 봉지예요? 네. 아니에요. 아, 진짜로? 두 번째, 케찹이 아니라 케찹이다. 마요네즈랑 똑같이 네. 케찹도 저희가 알고 있던 거랑 틀리더라고요. 피읍이라고 적혀있다고요? 확인을 꼭 해보세요. 어? 세 번째, 카톡 친구 목록에서 보기 싫은 사람 앞에 샵 붙이기. 어, 진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아, 이름 앞에 그렇게 저장을 하는데요? 오호. 네 번째, 엄마의 허벅지가 두꺼우면 아이가 똑똑하다. 미 연구진이 정말로 연구를 해봤는데 이 허벅지와 엉덩이에 아이의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영양분이 저장이 된대요. 네. 이거 말고도 여자든 남자든 허벅지가 두꺼우면 좋다고 네, 들었어요. 다섯 번째, 주사를 맞을 때 기침을 하면 덜 아프다. 직접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도요. 여섯 번째, 상추를 먹어도 잠이 오진 않는다. 그런 말 많이 들었죠. 상추 네네. 먹으면 졸리다, 맞아, 잠이 맞아. 온다. 아니에요? 근데 이건 뭐 몇 킬로 이상 먹지 않는 이상 잠이 오진 않는다고 하네요. 일곱 번째, 밤에 불을 켜고 자면 살이 찐다.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이 지방 분해를 못한다고 하네요. 여덟 번째, 키스는 감기를 옮기지 않는다. 이 감기균은 네. 이 코에 많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입으로 뭐 전달되는 건 뭐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아홉 번째, 맥주로 세수를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. 많이 들어본 정보인데 맞아요.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요. 한번 해봐야겠다. 세수하다 취하는 거 아니에요? 열 번째, 속이 쓰릴 때 마시는 우유는 독! 우유를 마시면 위산을 더 분비시켜서 오히려 더 쓰리게 만든다고 하네요. 막 위 쓰릴 때 우유 마시잖아요. 그럼 안 되죠. 좋구나. 11번째, 메모장에서 F5를 누르면 시간이 입력된다. 직접 해봤는데 됩니다. 그 지금 시각이 입력돼요? 날짜랑 같이. 해봐야겠는데? 12번째, 스페인 국가에서는 가사가 없다. 공식적으로 가사는 없는데 네. 비공식적으로는 또 있다고 하네요. 13번째, 사람이 죽어도 약 30초 동안은 청각이 살아있다. 이 소리는 저는 예전부터 맞아요, 들어서 맞아요. 알고는 있었는데 맞아요.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진짜래요. 그 아래서 그 연구진들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박사님들이 사람이 정말 죽어도 청각은 그 잠시 살아있어서 절대 슬퍼하거나 뭐 가지 말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잘 가라, 뭐 사랑했다 이런 좋은 말을 해줘라 라고 하시던데요. 14번째, 일반적으로 발보다 손이 더 더럽다. 당연한 얘기 같아요. 근데 어릴 때는 뭐 발이 훨씬 더 더러운 줄 알았어요. 그치? 아, 지금도 괜히 발 보면 괜히 더 더러워 보이잖아요? 약간 좀 신발 속에 양말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맞아. 그런 게 뭐 드는 것 같아요, 생각. 15번째, 공자는 인육고기를 즐겼다.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네. 좀 놀랐어요. 공자면은 좀 위대하신 분, 가르침을 그런 분인데 인육을 먹었다고 하니까 놀랐습니다. 16번째,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지 않은 가축은 고양이다.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성경책을 못 봤는데 네네네네. 정말 그런가요? 저도 아기 때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동물들이 있어요? 네,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고양이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17번째, 사람은 잠을 잘 때 평생 60여 종의 벌레를 먹는다. 그런 것 같아요. 모기도 먹고 파리도 먹고. 아니야, 그렇게 큰 거는 제가 알지 않을까요? 여름철에 특히나 좀 더 먹는 것 같아요. 18번째, 미국은 국화가 없다. 처음 알았는데 국화가 정말 없다고 하네요. 한국은 무궁화라는 꽃이 있는데 그쵸? 미국은 국화가 없는 대신 뭐 지역, 주마다 뭐 그런 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19번째, 나폴레옹의 키는 167, 그 당시 평균 키는 163. 역사책에서 봤을 때는 나폴레옹 키가 작아서 작은 거예요. 굉장히 네. 작구나 했었는데 그 시대 평균 키를 보면 그러네요. 굉장히 장신이네요. 20번째, 오징어 칩이 아니라 오징어 집이다. 이건 저 몇 달 전에 알았어요, 저도. 이것도 봉제 그럼 집이라고 적혀있다고? 집이라고 써있죠. 내가 다 확인하겠습니다.
21번째, 스웨덴에서는 기니피그를 한 마리만 기르면 불법이다. 기니피그라는 그 동물이 네. 외로움을 굉장히 잘 탄대요. 그리고 원래 단체 생활을 즐기는 동물인데 한 마리만 있으면은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래. 그러니까 이런 외국의 이런 동물에 관련된 법 이런 거는 좀 저희가 많이 맞아. 본받았으면 좋겠어요. 22번째, 개는 어지러우면 똑바로 걷는다. 어지러우면 그 균형 감각을 잃어서 네. 앞으로 걷는다고 하네요. 이 영상을 저는 본 것 같아요. 앞으로 이렇게 걸어요? 아 진짜?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2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저는 지금 다 몰랐던 것 같네요. 네. 시간이 되시면은 마요네즈 그리고 케찹 꼭 한 번씩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있는데 지금 바로 빨리 보고 싶어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재밌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